네, 썬데이 기타임 시작합니다. 잼 시리즈 가겠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부실한 박스인데 그 안에 오우씨 이 주머니 아주 유용한 그런 쓰임의 주머니죠. 피크 주머니도 사용 가능하고 뭐 기타줄 여분도 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네요. 네. 이것도 있네요. 와우. 우선은 이 페인티드가 이게 다 수작업 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예쁜 역시 잼 시리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요. 워터폴이라는 페달인데요. 그 코러스 느낌이죠. 비브라토 코러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게도 그냥 보통 240g? 280g. 네. 280g의 무게고요. 제가 지금 머리에 이 고프로를 끼고 있어서 잘안 맞아요. 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워터풀 소리, 이거 되게 뭔가 워터풀 폭포 같은 그런 소리의 코러스인 것 같은데, 코러스 많이 쓰죠. 네, 우선 뭐, 트레몰로보다는 많이 비중이 좀더 있는 그런 공간계 페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지하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페달은요, 잼에서 나온 워터폴. 워터폴. 네. 이게 거의 꽃. 수도꼭지. 수도꼭지입니다. 네. 진짜 얘네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생각 잘했네요. 너무 귀엽게 잘 해놨네요. 네. 이걸 다 일일이 색칠했나 봐. 이거 다 수작업으로, 핸드메이드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잼 시리즈는 하나하나 수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그 프라이드를 이런 디자인에서 좀더 내비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네 프라이드 수작업. 네. 자, 그래서 그런지 가격대도 약간 있어요. 35만 5천 원. 많이 있네요, 가격대가. 네, 잼 시리즈에서 좀쭉 해왔는데 얘들이 좀그 고퀄리티, 좀 부티크 이펙터 식의 그런 제품들을 출시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약간 높은데 그에 이제 비례해서 퀄리티도 굉장히 아유, 높다는 거. 예. 퀄리티보다는 가격이 싼 축에 속해요. 그렇죠. 퀄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운드 메이킹 하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얘는요, 비브라토 겸 코러스. 코러스. 예, 보통 코러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비브라토 기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비브라토나 코러스 경우에는 이제 파형에 따라서 약간 음색이 변하는데 톤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변하는데 그거에 관한 이 토글 스위치도 있습니다. 오. 네, 여기에 보시면 이 일자로 되어 있는 왼쪽으로 가시면요. 좀 이렇게 파형이 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예, 파형이, 칵칵진 예. 파형. 그리고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약간 둥그스름한 이렇게. 그런 파형의 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와 함께 좀더 톤도 약간 어두운 그런 톤, 좀더 묵직한 그런 톤의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뎁스고, 얘는 스피드겠죠. 예, 네. 요거 S자 이게 이렇게 S자로 종이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대고 까만색을 뿌린 것 같은데 D자는 가운데를 못 따가지고 속이 까매요. 그렇죠. 아주 이게 힘들겠죠. 귀찮은 거야, 그냥. 그 안에 동그라미 하는 게. 따내야 되는데 그냥 색칠해 버린 예, 거죠. 이것도 네.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몇십 개, 몇백 개씩 여기도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웃도 여기에 동그라미 그냥 O자에 네. 그냥 DC 꺼먹군요. 9볼트도 9도 안에 구멍이 없어. 아, 얘네 귀엽네요. 네. 그럼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저희 앰프가 바뀌었어요. 팬더 트윈 리버브. 예, 우리가 할로드 디럭스로 했을 때는 그렇죠. 그게 클린톤 앰프가 전용 앰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고퀄리티의 이펙터 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갖고 네. 이렇게 좀 머리를 클린톤이 써낸 예쁜. 클린톤이 예쁜 것 중에서 네. 뭐가 제일 유명하냐? 네. 트윈 리버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팬더 트윈 리버브를 모셨는데요. 뭔가 새삥 느낌이 좀 나는. 예, 그리고 좀더그 양감 있고 질감 있는 사운드를 위해서 우리가 앰프를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네. 점점 발전하는 썬데이 기탐 여러분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원은 그대로의 예. 톤 손실 없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우리 우선은 트윈 리버브의 클린톤으로 해서 사운드를 진짜 들어볼게요. 소리가 좋네요. 그렇죠. 이건 뭐 원은 그대로의 사운드를 들려드리기보다는 좀더 하이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목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코러스의 토글 스위치가 가 있고요. 다 12시 방향에 왔습니다. 네, 얘는요 그 따뜻한 한 그런 코러스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코러스가 지금 하이 플랫 쪽에 좀 이렇게 얇은 소리에 네. 묻혔을 때 코러스도 굉장히 예쁘지만 네. 로우 사운드에 네, 로우 사운드에 그런 코러스도 뎁스를 좀 주고 로우 사운드의 그런 사운드에도 코러스가 굉장히 잘 묻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로우 사운드에 코러스를 붙이면 좀 찌그러지면서 네. 좀 뭔가 안 좋은 좀 기분 나쁜 소리 나죠. 디튠 느낌도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얘는요 그 로우 사운드의 사운드 그 원래 톤을 좀 잡아서 네. 원음의 그런 코러스를 좀 묻히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은 이 파형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네. 깔끔한 느낌이죠. 좋다. 깔끔. 저는 이 코러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코러스, 깔끔한 그렇죠. 코러스 이렇게 있고 아까 거는. 진짜 빈티지해 갖고 맞아요. 마음에는 드는데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익숙하고. 우선 파형이나 톤 정도의 그런 셀렉터 여러분들의 초이스는요.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파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코러스는 이 정도로 잘 묻는다라는 야. 그런 느낌. 예. 네. 그리고 우선 비브라토를 좀 들어볼게요. 비브라토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가 원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슬로우 솔로 네. 뭐 이런 슬로우 뮤직 같은 경우에 뎁스를 하고 굳이 내가 비브라토 스킬이 없다 하기로서니 이걸로 하면은 그런 스킬이 좀 살아나는 괜찮다. 빈티지 음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스피드 완전 올려볼게요. 비브라토는 지금 스피드를 맥스로 놨거든요. 근데 정말 그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네, 맥스인데도 빠르지 않고 딱 적당한 수준의 그 스피드를 여기다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늦어도 괜찮고 그렇죠, 제일 그렇죠. 빨라도 쓸만하고 제일 늦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예, 더 쓸만해요. 잔잔하게 오네요. 안 걸린 듯 걸린 듯. 좋다. 이게 좀
팁이 있다면 뎁스랑 스피드를 좀 이렇게 반비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믹스를 하시면 좀 더 예쁘고, 네. 더 묻는 그런 네. 공간계 비브라토나 아니면 코러스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좋네요. 우리 뭐 드라이브나 이런 거 한번 물려볼까요? 코러스에다 놓고? 코러스에 놓고 스피드를 좀 줄인 다음에 크런치 박스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런치 박스, 네. 네. 하영 바꿔볼게요. 걸어놔도. 네. 이게 그냥 계속 음악에 묻어서 흘러나와도 네. 그 좋은 사운드가 계속 유지가 되는. 보통 코러스가 볼륨을 좀 방해하죠. 맞아요. 튀어 나오는 걸 막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튀어 나온 걸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고 이렇게 걸리네요. 그러니까 그 원음 있고 코러스가 있으면 그 안에 또 공간의 여백이 있잖아요. 네. 그게 또 뭔가 공간감을 좀 성성을 더 많이 네. 해줘가지고. 더 야외에 있는 예.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비브라토 가볼게요. 네. 이거 좋다. 방해가 안 되는 사운드. 네. 회사 이름이 좋네요. 진짜 잼. 빵에 잼 발라먹는 것 같네요. 그렇죠. 쫙쫙 달라붙죠. 네. 쫙쫙 달라붙네. 와우. 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사운드 드라이브나 지금 그 크런치 박스에도 굉장히 잘 묻는 그런 공간감을 여러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클린톤 소리가 워낙 좋아서 앰프빨도 좀 있어요. 예, 네, 아, 뭐 크런치 박스 예전에 뭐 물렸을 때는 좀 쏘는 좀 그런 네. 까끌까끌한 게 있었는데 마샬로 한번 바꿔보죠. 아, 뭐. 그럴까요? 네, 네 마샬로 전통의 바꿔보겠습니다. 마샬 클린톤입니다. 네, 우선 코러스. 비브라토 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코러스에 넣고 네. 크런치 박스 갈게요. 네. 뭐 크레이지 트레이닝, 크레이지 트레인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런 째지는 소리에 공간계 이렇게 잘 묻다니. 네, 잘 묻다니. 자, 대단합니다. 자, 선생님 한 줄평 준비해 주시고요. 예, 예. 아, 저는 지난 저번에 저희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고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로 이펙터에서 1304 퍼즈 예, 네, 그걸 했었는데요. 거기에 한 줄평을 달아 주셨어요. 우선은 조폭 엽기 토끼님. 네.
한 줄평으로 톤을 다 내려서 귀에 솜을 문질문질 할래. 예. 뭐 그런 톤은, 네. 좀... 퍼즐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톤을 깎아서 먹먹한데 퍼즐 막 먹인 게 제일 듣기 그러니까 먹먹한 사운드에 퍼즐을 먹인 게 그래도 제일 듣기 좋은 것 같다 하시면서 예. 톤을 다 내려서 귀에 솜을 문질문질 할래라고 이제 좀 다운 톤에 퍼즐을 바르는 네, 그런 걸 좀 묘사해 주신 것 같은 한 줄평이었습니다. 네, 조풍엽기 토끼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드립니다. 살구잼. 아, 살구잼. 또 좀 살구 냄새 나는. 예. 초복히 쌓인 황소. 네. 요새 황사 때문에 황토 사신 거예요? 그런가 봐요. 초복히 네. 쌓인 황토. 네. 뭔가 이렇게 바닥에 좀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여있는 먼지 같잖아요. 네. 정말 용각산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뭔가 진짜 되게 잘 발려있어요. 걔네는 뭔가 흐름에 따라서 정말 그 모양에 따라서 쫙 쌓이잖아요. 네, 막, 그런 느낌의 네, 공간계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침투를 잘해요 얘가. 그렇죠. 들어와. 기관지에 침투 네, 이렇게 들어와요. 진짜 비유 이상하다. 예, 네. 예, 1급 발암물질인데 이거? 되게 좋은 비유 같은데 네,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네. 좀 이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소복히 싸운 황토 흙으로 저는 한 줄평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별점, 별점이란다. 케이크 대 와인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나쁜 게 없어. 사운드가 나쁜 게 없어갖고 네. 점수 이 점수 준다는 거 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건 뭐 그냥 형식상이죠. 네. 저희 항상 하는 네. 케이크 와인 몇 대 몇? 몇? 7.5. 7.5. 오예예예. 7.5 대 7.5. 네. 저 은근히 좀 득점을 좁게 받은 네. 그런 점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잼에서 나온 워터폴 수도꼭지. 네. 네, 뭔가 좀 시원한 감은 좀 없었는데 뭐가 그러니까 뭐 청량감, 청량감 이런 느낌보다는 네, 좀 은은하고 발리고 끈적끈적하면서 예. 여러분들 귀에 쫙쫙 달라붙는 네. 뭐 그런 사운드의 공간계였던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네, 결론은 미세먼지. 오, 이거 이렇게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와 함께 잼,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도 저거... 잼인 것 같네요. 네. 네.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한 주 알차게 보내세요. 여러분들 안녕!